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o smile, smile, smile. 장미꽃처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웃어보자. 아하하하하. 어저께 첫 시간 강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는데 첫 시간에 뭘 배우셨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자, 어저께 처음 배운 거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자,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세포에 변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세포가 왜 변질되느냐? 각 세포마다에는 컴퓨터처럼 뭐가 입력이 되어 있다? 네,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결국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세포의 변질을 초래하고 그 세포의 변질이 질병으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은 결국 뇌세포 유전자의 변질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에서 알려져 왔지만은 이제는 일란성 쌍둥이라도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생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유전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유전자의 상태 중에는 유전자가 켜진 상태가 있고 꺼진 상태가 있다. 무엇이든지 켜지고 꺼진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 그 에너지 공급이 중단이 되면 꺼져버릴 것이고 에너지 공급이 계속되면 켜져 있을 것이다. 맞죠? 예. 네. 자, 그러면 자, 이 에너지 가 뭐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동양의 한방의학에서는 옛날부터 기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유전자는 알지 못했지만은 질병의 원인을 어디다 돌렸습니까? 한방에서는 기에 돌렸습니다. 즉 기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병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모르고 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항상 뜬구름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현대의학이 유전자를 확실히 밝혀놓으니까 드디어 유전자의 기의 공급이 되면 유전자가 켜지고 기의 공급이 끊기면은 유전자는 꺼진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질병이 왜 생기냐라는 원인을 재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한방이 결국 병의 원인을 기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긴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다 밝혀놨는데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유전자 의학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때 기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뭐예요? 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현대의학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귀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예요? 얘기를 하지 않은 치료입니다. 그저 약으로 여러분이 병으로 생긴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발생한 질병의 결과를 치료하는 즉 증세만을 완화하는 증세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세치료는 하고 있었지만 무슨 치료는 못하고 있었습니까? 원인치료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전자가 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현대의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접목이 되려는 찰나에 그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소통이 잘 돼야 공급이 잘 돼야만 유전자 작동이 잘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동서양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이 접목이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시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뉴스타트가 바로 그것을 접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 그 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는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기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은 뭐예요? 힘입니다. 그렇죠? 힘. 영어 미국말로 하면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입니다. 그래서 기의 본질은 여러분이 어저께 배운 대로 하면은 뭡니까? 그거는 기억해야죠. 뭐 어떤 경우에 힘을 받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시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뭐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짓을 아는 그 힘이 안 돼. 진리를 알 때. 그러므로 힘은 뭐 속에 있다? 진리 속에 있대. 진리를 아 그렇구나. 이제 나도 희망이 보인다. 다 여기서 힘이. 그래서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유전자들이 다 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아, 그 진리를 안다. 그래서 기는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우리는 기라는 말을 옛날에 쓸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입니다. 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한방에서는 이 길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긴데 그렇죠. 기 빼놓으면 한방은 없습니다. 긴데 그래서 양 이런 것들이 다 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방에서도 기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궁금해서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는 기지요. 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뭐예요? 설명을 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분명히 한방에서 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 기의 공급 부족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때는 기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마 그 기의 존재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라는 말을 한방에서는 사용해 왔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 기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 기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을까? 예? 예.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 있어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 역사가 5천년인데 5천년 전에 기록이 있어. 그런 나라 이 세상이 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기록인데 그거를 그 기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5천년 전에 중국의 황제들은 정말 선한 황제들이었습니다. 이 황제들은 뭐 전쟁하고 정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황제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아,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물, 그렇죠, 물기를 잘 태야 되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농사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일을 연구하는 똑똑한 신하들, 그 다음에 건강을 연구하는 똑똑한 신하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항상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황제와 만나서 황제가 질문하면 토론하고 황제가 그걸 듣고 황제도 배우고 충고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었던 참 좋은 황제들이죠. 요새도 국회에서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회에서 최루탄이 다 터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거 참 참 문제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 건강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기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황제님 아무래도 이 기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유전자는 모르죠. 네. 왜 기라는 것을 알았냐면 그래서 이 중국 말에는 기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절하면 죽는 거예요. 기가 절하면 그 단절된다는 거. 끊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 순식간에 쓰러져서 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그 5천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살아있다? 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딱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아시겠어요? 이 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다? 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기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생명도 없었죠. 예. 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중요한 키라는 게 뭐냐? 그 5천 년 전에 이것을 그 황제와의 그 질의응답 대화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을 황제 내경이라고 합니다. 황제 내경. 그 황제 내경을 찾아보니까 기가 나와. 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자. 네, 황제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거고 본래는 이런 책이에요. 황제 내경. 네. 이 황제 내경 안에 네. 이 태시천원경 태초의 시작, 거대한 태초의 시작, 무엇의 시작이에요? 하늘의 근원의 시작에 대한 와 거창한 책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기가 나와 있는데 길리는 뭐 기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대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는 말로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말이야. 아,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상 이대로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느 책일까? 사람은 기가 있어야 뭐가 생명이 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 그 생명의 기를 불어넣으니 흙으로 만든 사람은 죽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생명이다. 자, 성경. 그 다음에 뭐예요? 황제 내경.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한국 사람 아는 것이, 근데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참 간단하면서 최고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옛날 우리 조상님들 중에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국내에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까지 그 유명한 것을 떨친 두 학자가 있는데 누구와 누굽니까? 예, 퇴계, 예, 이황 퇴계 이퇴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율곡 선생님. 이 두 분이 뭐를 연구해서 유명해졌게? 바로 이겁니다. 예, 네, 바로 이거예요. 기를 연구했어.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게 뭐예요? 이기학입니다. 이기. 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다 같은 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예. 네. 이기학.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누구도 압니까? 누구도 이 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뉴 스타트도. 자. 여러분 이거 다 믿을 만한 얘기, 사람들이에요? 네. 예. 자, 힘, 기는 어디서 나온다? 네? 진리에서 나온다. 크, 박수. 이야.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걸 보면은 성경에 무슨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진리와 생명은 항상 같이 댕겨. 네. 놀랍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 도가 터야 됩니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이것을. 예. 네. 진리와 생명. 예. 네. 이것이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뭐 뭐야? 모르겠는데요. 뭘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뭐를 알아야 뭐가 나요? 그렇다. 우리는 이 길로 갈 것이다. 진리를 하면 길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모르면 어느 길이 없어.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될 줄을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쪽에서 땡기면 이쪽에서 끌려갔다가 이쪽에서 끌려갔다가 암 치료도 길이 없이 없으면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거 먹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예? 그러다가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진리가 있는 곳에 힘이 있고 기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야, 결국 힘은 무엇이구나? 진리이며 이 진리 이 힘이 바로 생명이며 진리구나. 그래서 이것이 다 여러분 다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힘, 생명, 진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동생은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오후에. 네. 참, 이 강의를 못 듣게 돼서 이게. 예? 네? 아, 그럼 열심히 보라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오후에 오셔도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인데 이 세포를 보면은 여기에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 속에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은 이런 염색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 이 염색체가 뭐냐면은 컴퓨터로 치면은 이 프로그램 유전자들이 뭉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기록돼? 하드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는 하드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하드가 두 개. 그래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입니다. 우리 인간 세포라는 컴퓨터는 워낙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하드가 두 개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23개가 있습니다. 그 하드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염색체는 가만 보니까 이 실이 있는데 이 실뭉치가 바로 염색체예요. 실뭉치가 바로
근데 유전자는 뭐냐? 그러니까 이 하드는 염색체는 결국 실 뭉친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럼 실이 이게 뭐길래 유전자냐?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이 유전자를 이루는 실을 DNA 이중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나선. 그 선이 있는데 이게 꼬불꼬불한 선이죠. 그래서 나선.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이중이죠. 이중 나선 그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여기는 지금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각각 다른 물질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슨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라고 말하면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조립식 구조라면은 부속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속품. 그래서 유전자 부속품을 DNA라고 부릅니다. 이게 DNA. 이거는 전체는 유전자고 이 전체 유전자는 DNA들이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럼 DNA는 뭐냐? 보면 이게 바로 DNA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은 줄 부분이죠. 그렇죠? 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줄과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드는 줄을 붙여주는 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보면 인산 그래야죠. 이 하얀 줄 부분은 알고 보면 화학적으로는 당분입니다. 그래서 이 DNA는 인산, 당분,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 염기 중에 이것은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A염기. 티민이라고 부르는 T염기, 구안이라고 부르는 뭐 G염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데는 네 종류의 뭐가 있다? 이 염기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염기 그래야죠. 염기, 그 다음에 이거 당. 요거 아, 이 덩어리 염기 당 인산이 뭉쳐서 이걸 막 돛담배라고 칩시다. 네 개 돛담배가 있는데 이 돛담배를 DNA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해 봅시다. 요거 뭐예요? 염기 좋아요. 요거 인산. 요거 아, 그래서 이런 DNA가 있어. 그래서 DNA는 토탈 네 종류의 DNA가 있어. 그 이유는 네 종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염기가 네 종류이기 때문에 DNA가 네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DNA들이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쭉 길게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쭉 길게 만들어서 꼬면은 따랑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게 바로 그러니까 유전자는 쉬워요. 뭐 마음을 알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네 종류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염기만으로는 안 되죠. 당분하고 인산이 있어야 되니까 돛담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유전자는 그래서 흔히 한간에서 유전자라는 말을 그냥 DNA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고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로 구성된 조립이 된 조립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립식 구조가 참 좋은 구조예요. 그렇죠? 집도 조립식 집이 있잖아요. 조립식은 금방 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해체하면 돼. 해체해가지고 또 이동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조립식 구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어느 부분, 어느 DNA에 손상이 가면은 그 DNA를 어떻게 해요? 해체해 가지고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무리 구조적으로, 심지어는 구조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변질되더라도 새 DNA로 충분히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전자는 결코 변하지 않고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병이 왜 생기는 줄을 알 수가 뭐예요? 없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개발해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원인 치료는 개발해낼 수 없으니까 결국 무슨 치료만 했습니까? 증세 치료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하, 유전자의 변질로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구나. 아,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병이 생겼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들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상으로 회복돼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낫지 않은 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사 자신들이 유전자 변질로 질병이 생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다 불치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는 다 불치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감기가 하나 들어도 우리 의사들이 그 감기를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감기가 왜 났는지 알아요, 여러분? 감기가. 감기는 뭐 때문에 걸려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립니다.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들이 항상 떠댕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감기 바이러스를 마시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어떤 사람만 감기에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정상인들은 건강한 사람들 감기 바이러스 학교 가서 옆에 독감 걸린 놈이 기침을 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려도 면역력이 강한 학생들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누구만 걸려? 면역력이 약한 사람. 또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져요?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즉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 때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릴 수 있어. 그 말은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감기 걸려요. 그렇죠? 언제 그래요? 언제 면역력이 떨어져요? 유전자 꺼졌을 때, 즉 T세포가 바이러스 죽이는 면역물질을 생산해서 감기를 안 걸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꺼져버리면 감기 걸려요, 건강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감기약을 지어먹어. 감기약을 지어먹다 보면 감기가 나아버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기약 먹었기 때문에 감기가 나은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감기약하고 감기 낫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기약을 부지런히 먹으면 그 감기가 낫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왜? 그러면 감기가 나으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린 감기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낫습니까? 면역력이 회복이 돼야지. 그래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그저 푹 어때요? 입을 뒤집어 쏘고 어때요? 휴식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로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유전자가 꺼지고 가장 친한 믿을 수 있던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속고.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이 나에게 다가오면 진실의 진리에 있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속았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아주 기가 막혀. 기가 막혀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 죽겠다. 유전자 꺼지는 게 죽겠다요. 왜?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서 그 감기가 낫는 이유는 드디어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거지 감기 약 먹어가지고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도 항암 치료로 낫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회복해서 나야 그래야만 그게 진짜 낫는 거고 그래야만 재발을 하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새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휴식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 야, 감기약만 자꾸 먹어. 약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쑤시고 하던 것도 안 쑤셔. 이 진통제니까. 진통 해열제 아닙니까? 자, 열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꾸 또 과로하다 보면 이 독감이 두 달 뭐예요? 세 달 가요, 여러분. 약으로는 오히려 뭐예요?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방해하니까. 왜? 내가 지금 증세로는 괜찮은 것 같다고. 뭐 약 먹었다 하면 안 쑤시고 어떻게 해요? 열도 안 나고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보면 면역력이 회복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달도 가고 석 달도 간다 이 말입니다. 약으로 낫는 것은 없습니다. 약은 뭐만 해줄 뿐입니까? 증세 치료를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먹으면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으로는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약으로는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병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므로?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뭐 어떤 약이든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꺼져버린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질병의 치료를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뉴스타트홈은 무슨 특효 음식을 주나? 그런 거 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기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원인 치료의 치료를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네. 아, 좋은 일이죠. 예. 네. 자, 이게 참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들, 이 염기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뭐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요게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예, 요거? 어, 요거? 요 전체가 뭐예요? DNA, DNA. 예. 이 DNA 한 개가 가만 보니까 하나의 뭐예요? 알파벳이야. 글자로서 작용을 해. 그래서 이 세 다른 DNA가 이렇게 연결돼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게 뭐라고요? 세 알파벳이 연결돼서 이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그 하드에 찍혀 있는 컴퓨터 글자는 무엇과 무엇의 글자예요? 컴퓨터 글자. 0하고 1 아닙니까? 하드 뜯어서 보면 쫙 보면 00111이에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문가들은 뭐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0하고 1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읽어. 그걸 읽어요. 그렇듯이 무식한 눈으로 보면은 네 종류의 DNA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쫙 되는데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이걸 읽어요. 예. 암호를 해독을 한 겁니다. 예. 그 암호를 해독한 것이 유전자 암호를 해독한 것이 1980년대 말입니다. 완전히 해독해가지고 그때 야 이제 유전자를 해독할 수 있다. 이래서 시작한 연구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게놈이라는 말은 유전자라는 말을 영어로 고상틱하게 할 때 게놈입니다. 예, 여러분은 게놈 그러면 안 됩니다. 게놈은 게놈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게놈. 자,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연구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대한 연구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다 읽어냈어요. 그래서 아까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23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거의 98%를 다 읽었어. 해독을 했어. 아시겠어? 그래서 만들어낸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 염색체, 이게 염색체가 이게 사이즈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맨 꼬맹이를 22번, 23번은 성염색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해놓고 유방암에 걸린 사람 유전자를 다 빼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1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유방암에 걸리더라. 췌장암은 또 어디다라 하는 거를 밝혀낸.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각 질병을 걸렸을 때마다 변하는 유전자들의 위치가 뭐예요?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위치를 탁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 세 개 DNA가 세 개 내지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붙으면 단어가 되는 거죠. 단어.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모여서 길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전자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예, 네, 문장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는 이러이러한 물질을 이렇게 생산해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인다라는 뭐예요? 그 계획서예요. 그 프로그램이지. 누군가가 참 프로그램을 잘 짰어.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소발의 지작기로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짜야 나옵니까? 짜야 나오죠. 프로그램이란 것이 여러분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도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없게 못 짭니다. 짜놓은 걸 우리는 그냥 읽었어. 와, 이렇게 돼서,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 어쩌니까 제가 강의할 때 자연 항암제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쫙 풀어서 읽어보니까,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야?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야. 그거 우리 인간 의사들이 만들 수 있게 없게 아직도 못합니다. 아직도 못해. 근데 그게 짜져가지고 여러분 세포 안에 깔려있어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암에 걸리지 않고 살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져서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자연항암제라는 이 우수한 항암제가 생산이 되는데, 이 자연항암제만큼 우수한 항암제는 인간이 아직도 만들 수 있게 없게. 제가 괜히 아직도 그랬네. 없죠. 없습니다. 이 모든 항암제, 우리 사람이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개발해낸 항암제들은 다 이 자연항암제고 상대가 안 돼. 이 자연항암제는 어떤 암에든지 뭐요? 다 유효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항암제는 어떤 암은 잘 듣고 어떤 암은 뭐요? 안 듣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부작용이 심해. 예. T세포까지도 다 죽여버려. 그러나 이 자연항암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고 어떤 암세포든지 문제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항암제,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항암제보다 엄청나게 우수한, 그 누가 그렇게 예,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이 지능은, 이런 능력은, 그런 능력을 뭐라 그래요?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초인간적인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런 능력을 전지 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전지 전능한 존재가 이미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암세포가 몸에 생겨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는 형태로 짜서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아 뭐요? 놨다 이 말. 이게 진리야. 이게 예, 진리.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시면, 지금 박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알았기 때문에도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나는데, 그 다음에 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이런 진리는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왜 기뻐요? 아, 감사하고 그랬죠? 감사하죠. 야, 누군지 몰라도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미 내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예, 만들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깔아놓았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도 나는 회복될 수가 있도록 돼 있구나. 네.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때 여러분이 알았다 가지고도 힘이 나지만은 힘이 더 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누구가 감사하다?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할 때 우리는 힘이 더 납니다.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해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예, 사랑,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 이 기는 이 진리에서도 오지만은 감사에서도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은 예, 선으로부터도 와. 그러니까 이 기의 원천은 진리, 그 다음에 뭐요? 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미, 아름다움입니다. 미. 이 선하고 미에 이게 뭐가 들어가요? 이게 이 무슨 자요? 이 양자가 나오는 거는 참. 그 양은 선하시고 양은 뭐요?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큰 대자가 있어요. 큰 양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앵콜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우와, 유전자 다 켜지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소풍을 가야 됩니다. 예. 아이고 그 돈 든다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설악산 단풍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 가을이 되면은 단풍 구경은 한번 올 만한 뭐요. 아, 그런데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 예.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서 어떻게 해요? 하, 예?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착착착 찍고 집에 가서 또 한번 보고, 예? 그걸 텔레비에 연결해서 큰 사진을 보고, 아, 참 이쁘지. 이때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 뭐요? 미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유전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다 뭐 하는데? 돈 버는 데. 예, 돈 버는 데. 예, 속고 그다음에 뭐요? 선의 반대는 뭐요? 억울하고. 예. 그다음 뭐요? 더럽고 뭐요? 아니 꼽지만은 돈만 생긴다면 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희생해 가면서 돈 때문에 뭘 희생해 가면서 살아요? 유전자를 희생해 가면서 돈 때문에 유전자를 희생하기도 하고 또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유전자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 네. 이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 기의 본질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뭐라? 진선미다. 이 진선미가 한꺼번에 다 있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자, 이 진선미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뭉친 걸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해요. 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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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이 기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결국 부르는 것이 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놓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치적으로 맞아 안 맞아? 따져서 탁탁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치가 맞아. 이런 것을 너희가 진리를 깨달는다고 하니까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모르고 나는 엉뚱한 것만 뭐예요? 추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진선미이며 이 사랑 속에 있어. 예. 예, 괜찮아요.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아, 기가 들어있다. 이 기를 생기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알고 보면 우리의 무엇이다? 예, 이 속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 미워하면 누구 손에게? 네, 미워하면은 기가 막혀 안 막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어. 예, 미워 죽겠답니다. 예, 사랑하면 무슨 맛나요? 살 맛나. 사랑하면은 죽겠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아. 그게 그리고 그래서 정말 사랑의 기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탁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웁시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뭉친 것이 바로 뭐예요? 염색체. 예, 이 유전자는 문장인데 문장이 뭉친 것이 바로 책이야.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는 23권의 뭐예요? 예, 프로그램이 기록된 예, DNA 글자로 기록된 생명책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아 여러분 이제 인간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그렇죠? 아, 이 컴퓨터라는 것은 아, 참 이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는 이 그냥 우리가 쓰는 몇 가지만 알지 다른 건 못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전문가들 보면 참 부러워. 예. 예. 그래서 참 근데 이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해야 아는겨. 우리가 사용하면 뭐예요? 뭐 쓸데없는 거 이렇게 저렇게 눌러다가 보면 뭐예요? 엉켜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들, 이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참 이거 운영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한 분이 여러분 꺼진 유전자 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 아침 식사한 거 여러분이 위장세포 속에 깔려있는 소화물질 생산 유전자를 여러분이 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가 그렇죠. 그 기가 유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가 여러분의 뭐를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는 뭐예요? 사랑이죠. 나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분은 이 전지전능하신 분은 나를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다. 예, 네. 네, 그럴 때 감사하다. 예, 네. 예, 네. 이런 이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생명의 이치. 이 생명의 이치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살아 있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역시 우리는 사랑 속에, 사랑이라는 기 속에서 살아 있구나.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가 병난 것은 우리가 자꾸 사랑이라는 기 어떻게 해요? 밖으로 자꾸 나가서 미워하고 더럽고 안 있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유전자들이 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병 낫는 방법은 다시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 사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생명이 다시 역사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 속 시원해요, 안 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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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 그래서 이거를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이게 언제냐 하면은 불과 8년 전 2003년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여러분은 이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잘 뭐예요? 참 우리 의사들은 각 분야로 너무 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 전문 분야만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뭐 바보가 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런데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전자 지도가 나옵니다. 자,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4번 쭉 해서 7번, 12번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런데 이 염색체 키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1번이 제일 커요. 그 2번은 조금 짧죠, 그렇죠? 3번은 더 짧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22번이 제일 꼬맹이죠. 그 다음에 성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Y 염색체는 열 볼품이 없습니다. 뭐 중요한 프로그램이 몇 개 안 깔려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X에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 분통 터지게도 여자는 이 X가 두 개고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고 그 근사한 X보다 별 볼 일 없는 뭐예요 Y가 하나 붙어가 있어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 영 남자가 꿀려. 영 볼품이 없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자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설거지도 못해, 임신도 못해. 젖도 안 나와. 여자는 XX, X가 두 개. 자, 그렇게 보시면 이 보시면 백혈병은 바로 여기 유전자. 췌장암은 바로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유전자. 유방암은 바로 17번 염색체 상에 여기. 동맥경화는 19번에 바로 여기. 다 이렇게 질병마다 유전자 위치가 달라. 변질된 유전자 위치. 자, 뭐 알츠하이머병은 여기. 또 비만은 여기, 당뇨는 여기, 소아당뇨병은 여기, 녹내장은 여기, 전립선암은 여기, 대장암은 여기, 폐암은 여기. 남자 뭐라 그랬어요? 남자 XY? XY. XY.
예, 예. 그런 걸 몰라도 돼요. 예, 예. 그래서 보면 파킨슨 씨병은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이걸 유전자 지도라 그럽니다. 이 유전자 지도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놀라운 새로운 진리를 하나 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구나. 질병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변질되는 유전자에 뭐가 다를 뿐입니까? 위치만 달라요. 변질의 내용은 보면 다 똑같아. 위치에 따라서 병이 달라져. 자, 이제 이걸 알았다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이 중요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 아, 그렇다면 모든 각각 다른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다. 그 뭐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이 뭐요? 에서 이 기만 있으면은 그게 1번 염색체든 7번 염색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현대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강원도 있는 소나타나 서울에 있는 소나타나 광주에 있는 소나타나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현대의학은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강원도 망상 소나타가 고장나면 그거는 폐암. 서울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나면 뭐예요? 위암. 광주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나면 그거는 전립선암. 부산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나면 그거는 난소암. 이래놓고 있으니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다 같으니까요. 그 위치만 다르니까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세 치료를 하려면 각종 질병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증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왜? 그거는 그 병에 걸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질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를 뭐요? 고치는 것이다. 꺼진 유전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의 그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꺼진 유전자 켜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 이 생명, 사랑밖에는 뭐예요? 없다는 결론이 딱 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안 해요? 이야, 여러분 정말... 이곳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신청을 받아보면은 한 두 달 전에는 한 120명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어머 또 낙엽 떨어지듯이 어떡해요? 떨어져서 왜 누가 또 거기 가서 뭐 하라냐 뭐 이래가지고 또 안 오기로 하고 또 무슨 뭐 온갖 이유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또 안 지켜다 뭐 이래서 또 안 오는 사람이고 뭐 하여튼 각종 이유로 뭐 또 일이 생겨서 여러분 다 오셔야 되는데 참 여러분은 최후의 순간까지 나는 뭐요 간다 그러고 오셔서 이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던 간에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 smile, smile.
앉아주시고.